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뭡니까? 플레이 위자드의 카루타 한번 이거부터 가보겠습니다. 카벨부터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잠깐만요. 쿨 좀만 기다렸다가.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. 아, 어려울까? 될 것 같은데? 배나 아수궁의 변화력 잘 보십시오. 갑니다. 안 될 것 같습니다. 아, 안 될 것 같습니다. 아, 뭔가 내가 스킬 쓰는 것도 되게 이상한 것 같아, 그지? 아쉽습니다. 밀려나나? 와, 안 밀려나네. 와, 좋다. 아, 이것으로 카벨을 잡아보았습니다. 안 내려가, 안 날려. 안, 뭐야. 안 밀려나네. 곧. 14개 남았네. 어, 괜찮다. 어, 반반 왔어. 아니, 반반 왔다. 이거 계산기 아닙니까? 이 스킬 공격할 때 반반 스킬이 다 땅에서 치잖아. 공중에서 때리면 안다는 거 아닙니까? 안 맞는 거 아닙니까? 아, 계산기인 것 같은데. 반반이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. 그럼 나는 여기서 때리면 맞을 일이 없잖아. 그죠? 아, 저 이거 괜찮네요. 이거 괜찮네. 공중에 있으면 장판에 영향을 못 받나? 살짝 떠 있으면. 잠깐만.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나? 아, 그러네? 아, 점프하면 안 되는군요. 몰랐습니다. 아, 근데 좋네요. 야, 제가 6렙이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죠. 이게 마스터가 된 게 아니라 레벨이 6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정말 좋은 스킬인 것 같아. 이해하셨죠? 제가 말하는 게 어떤 말을 하는지. 아,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용사 여지가 없어서 먼저 받아야 돼가지고 쿨이야. 아, 뭐야. 아, 그럼요. 지금 내가 스킬 레벨이 6밖에 안 되니까 더 올리면은 더 세다는 거겠지요. 아, 이거 그냥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하지 말까요? 그냥 괜히 위험한 수 던지 다음에 던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잡아보죠. 다 한 방 나지 않을라나? 안 날까? 날 것 같은데. 아, 이게 분열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약간 리스크가 있긴 한데. 아, 나누구나. 아, 그렇군. 아, 역시 플레임 위자드. 한방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분열할 틈도 안 줄 모르네요. 예. 역시 플레임 위자드. 늦지 않았습니다.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하지. 아, 이것으로
플레임 위자드의 카루타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